안녕하세요. 레인조바이크 조윤입니다. 오늘은 입문자를 위한 A to G, 이제 주유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우선 매뉴얼 바이크 주유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매뉴얼 바이크는 바이크 여러 가지 장르들 중에서 주유하기가 그나마 쉬운 편이에요. 그 주유구가 바로 탱크 위에 보통은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그대로 시트에 앉은 상태에서도 주유를 할 수 있어요. 그러면 한번 실제로 주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보통 바이크에 이렇게 앉아있죠? 네. 앉아서 시동을 끄실 거예요. 근데 시동을 끌 때 웬만하면 기어는 1단에 놓고 시동을 끄세요. 왜냐? N단에 놓으면 이렇게 주유소마다 노면 바닥이 경사진 곳에서는 이렇게 흘러나갈 수가 있어요. 흘러내려가서 넘어질 수 있기 때문에 웬만하면 1단 놓고 시동을 꺼서 이제 움직이지 않게 딱 걸리게 이렇게 만들어 주시고, 그리고 사이드 스탠드를 내리셔야 돼요. 그럼 여기서도 조금 더 쉽게 할 수 있는 팁이 뭐냐면, 보통 매뉴얼 바이크는 대부분 사이드 스탠드만 있어요. 사이드 스탠드는 왼쪽에 달려있기 때문에, 자, 왼쪽으로 사이드 스탠드를 내리고 지금처럼 왼쪽으로 기울이면 바이크가 왼쪽으로 이렇게 기울어지죠. 기울어지면 아무래도 왼쪽에서 주유를 하는 게 훨씬 더 주유하기가 편해요. 오른쪽에서 하면 굉장히 불편해요. 그렇기 때문에 주유기계 오른쪽으로 와서 주유를 하시는 게 훨씬 더 수월해요. 그거 항상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제 내렸어요. 자, 그러면 키를 뽑아요. 보통 키를 뽑아서 여기 가운데 주유구에 키를 꼽고, 보면 보통 왼쪽인데 오픈 방향이라고 화살표가 있어요. 그 방향으로 돌리고 그대로 열어주시면 돼요. 그럼 열려요. 자, 열렸죠. 바로 기름 탱크로 들어가는 이 주유구가 보여요. 그러면 자, 내려서 바이크는 특히 주유할 때 기름 탱크가 바깥에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정전기에 의해서 화재 날 가능성이 훨씬 더 높아요. 그래서 더더욱 확실하게 처치를 해주시고요. 자, 보통은 신용카드죠. 바이크는 대부분 휘발유죠. 경유로 가는 거 거의 없어요. 큰일 나요, 경유하면. 자, 휘발유 눌러주시고. 자, 언더본이나 스쿠터 같은 경우에는 연비도 좋고, 그리고 용량이 작기 때문에, 기름 탱크 용량이 작기 때문에 보통은 내가 타고 있는 바이크의 용량대로 타시는데 만 원 미만인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지금은 한번 7천 원 정도. 10, 100, 1000, 1 0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하세요. 보통은 10불이죠. 하시고. 신용카드를 넣어주시고, 영수증 발행 전까지 IC카드를 빼지 마세요. 넣어주시고. 보너스 카드 있으면 하시고, 저는 없어요. 카드를 조회 중입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차량의 연료 킵을 열고, 이렇게 되면 이제 노란색 휘발유라고 써 있는 그 연료 노즐을 가지고 주유를 하시면 돼요. 꺼내서 너무 깊이 넣으실 필요는 없고요. 어차피 중간에 여기 걸림새가 있어서 걸림새까지만 넣고, 얘는 탱크 용량이 되게 작기 때문에 그냥 끝까지 쫙 넣으면 어떻게 되냐면, 보세요. 나중에 이러다가 튀어요. 이렇게 막 중간에 이렇게 중간에 멈춰요. 튀어가지고 이렇게 하다가 멈추죠. 이렇게 하면은 다 막 사방팔방 튀고 그 주유도 잘 안 되기 때문에 항상 살짝 눌러서, 여기서 이렇게 보시면 이 안에 이 주유 얼마만큼 휘발유가 들어있는지 올라오는지 보여요. 그래서 살살 맞춰서 요 목 아래까지 올 정도까지 채우면 이제 그만 하시면 돼요. 딱 안 맞추셔도 되니까 딱 그만 하시고, 그리고 바로 내리시면 돼요. 다 끝나면 연료캡 항상 잊지 마시고요. 그리고 영수증 항상 확인하시고, 그리고 카드 꼭 잊지 말고 빼주시고. 그리고 닫을 때는 보통은 이 오픈 쪽으로 최대한 돌려놓고서 닫고, 꾹 누르면, 보세요. 다시 한번. 야. 꾹 누르면, 다 닫히면 찰칵하면서 이게 돌아가요, 원래대로. 그럼 다 이제 잠긴 거예요. 한 번 더 눌러주고, 뽑고, 이렇게 뚜껑 닫아주고, 그리고 다시 키 온하고 출발하시면 되고요. 혹시나 휘발유가 막 많이 튀었다 하면, 뭐 휴지나 아니면 주변에 주유소에서 어떤 그 천이나 헝겊 같은 거,
그거 빌려가지고 한번 닦아주시고 가시는 게 좋아요. 닦아주시고. 그래서 닦아주시고 가고, 자, 이 상태에서 이제 장비 다 확인하고, 카드 확인하시고, 넣어서 바이크를 타시고, 사이드 스탠드 제껴주시고, 클러치 잡고, 키 온하고, 상태에서, 자, 일단 놓고, 자, 일단 놓고, 바로 출발하시면 돼요. 출발하시면 돼요. 끝!